잠시 병 때문에 쉬었더니 그 사이에 우리 회의 참석자가 좀 늘어났군요. 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 확산으로 많이 어려우실 텐데 저도 잠시 병원에서 좀 쉬었습니다. 참 인생 경제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질임금은 줄고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소비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2분기 소비 판매가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추석을 앞둔 국민들의 걱정이 그야말로 한가득입니다. 곶감 대추밤 이거 제수가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다고 하네요. 정말 문제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써서 국민과 공복경제 그리고 민생을 반드시 살려야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화폐는 소비진작 효과도 있고 적게나마 국민들의 소득지원 효과도 있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게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제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만든 여러 정책 중에 가장 효율적인 재정정책인 동시에 경제정책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같은 민생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여당이 좀 협조해 주면 좋겠는데 민생회복을 위한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제도 이제까지 설명을 현금을 주는 것처럼 여당이 자꾸 호도를 하던데 전국민 민생지원금은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저축도 불가능한 소비 쿠폰으로 소비를 특히 골목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지금이라도 집권여당이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이 얼마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지난 코로나 때 우리 국민들이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국민의힘도 먹산이진 정치에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건강하게 사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입니다.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도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그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 정부가 이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게 아니라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습니다. 이게 대책입니까?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응급실 본인 부담금을 올리는 이런 엉터리 대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리고 의사 정원 2,000명 올리겠다. 그 2,000명이 근거가 대체 뭡니까? 2,000자에 집착했다는 그런 이상한 소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5년 안에 만 명을 늘리겠다 이럴 게 아니라 10년간 목표로 좀 분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책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이 말씀드립니다. 의료대란 대책위에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왔더니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이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 도래하는 소위 인공지능 시대의 빛과 그림자 중에 아주 어두운 그림자라고 하겠습니다. 버튼 하나로 인격을 말살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거는 정말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겠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꼭 필요합니다.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서 정책 대안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정부 여당도 집행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집행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